공개입니다. 제일 쉬워요. 연습할 때쯤에 이 가방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아. 그럴까요? 네, 조금 크게 만들었었어요. 네, 크기는 자유롭게. 이거 잘 맞지 싶은데. 네, 여기 딸깍소리 나게. 좀 시작해서 되돌아가기가 힘이 있으니까 왜냐면 끝에만 시 올 풀린 것 때문에 맞물려갖고 아,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여러분 스윙 클래스를 다녀왔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선생님도 저한테 되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막 이게 이 바느질이 삐뚤빼뚤하게 되는 게 되게 고민이었는데 오늘 공방 가서 바느질을 해보니까 되게 똑바르게 잘 박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 기계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천을 이렇게 박았을 때 잡아주는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만한 게 제가 이거 이 재봉틀을 고등학교 때 산 거거든요. 고등학교? 아니야 거의 중학교 때 샀어. 진짜로 10년이 넘은 재봉틀이라서 좀 하다가 재봉틀을 바꿀까? 이렇게 또 뭔가 하나의 소비가 합리화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오늘 3시간 채 안 되게 공방에 있었는데 벌써 에코백 하나를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제가 원했던 것보다 좀 크긴 한데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게 이렇게 안감을 깔끔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었고 이거는 바구니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만들다가 말았어요. 여기 마무리가 아직 보시다시피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마무리하는 법 배울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이 바구니백은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이거 다 배우고 나면은 집에 와서도 만들려 보려고요. 아 졸리다. 오늘 좀 어제 웹툰 보다가 늦게 자가지고 많이는 못 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10분 정도 쉬다가 쉴 시간 있나? 아니네. 쉴 시간이 없네요. 지금 이제 바로 과외를 하러 갈 겁니다. 오늘은 조금 바쁜 이번 주 내내 바빠가지고 과외를 하러 가봅시다. 5분만 쉴게요. 5분만. 5분만 쉬었다가 이따가 차에서 봐요. 잠을 많이 못 자요. 그러니까 그렇다 막 두세 시간 이렇게 자는 건 아닌데 제가 평소에 자는 양 잠을 굉장히 많이 자고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못 자서 되게 피곤해요. 그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제가 수업 전에 같이 영어 영상을 같이 보고 수업 시간에 이제 토론하는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과외 하는 거 아는 분들이 종종 과외 해줄 수 있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 추가적으로 과외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하는 것도 이미 하던 것도 많이 그만둔 상태고 지금은 딱 정말로 제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아주 옛날부터 저랑 과외 하셨던 초창기 분들하고만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과외가 그렇게
그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부담스럽거든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The Rapid Growth of the Chinese Internet and Where It's Headed 이라는 주제입니다. 1,000,000 travelers every spring festival scale. Likely because traditional education systems and other tech centers of the world are far more advanced and far more stable. This market of need is larger than the entire US student population between kindergarten and grade 12. So I'm extremely encouraged. Just imagine for a minute what more could be possible if the global needs of the underserved become the primary focus of our inventions. Thank you. 저는 이렇게 많은 트래픽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차가 좀 밀리네요. 수업 시간까지는 약 12분이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로 약속 시간에 늦는 게 너무나 마음이 조급해서 조금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되게 불안해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지하철을 탔을 때도 불안하지만 지하철이야 제가 움직일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차 내가 조금 어떻게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내가 컨트롤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불안함이 증폭됩니다. 다행히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은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아우 졸려. 이 수업을 다녀오면은 확실하게 잠을 자야겠어요. 어, they make printer too. And oh, yeah? Their printer. Oh, does it work? Oh, it's cheap, very cheap, but it works. And it works. I drew my eyelid longer than I did before. Yeah, than you usually do. Yeah. One thing I realized that my eyes are not kind of like same eyes. Same horizontal line. Yeah, it's not symmetrical. No, it's not. Okay, and I rode my bicycle to my class. No, to my sewing class. And so, how was your sewing class? When did it start? Oh, sewing. Sewing? Mm-hmm. Yeah. 여러분, 전 방금 집에 왔고 화장도 지웠고. 잠깐 누웠어요. 말이 잠깐 누운 거지 잠을 잘 수도 있어요. 집에 오니까 택배도 몇 개 와 있고 제가 막 분리수거할 쓰레기도 아직 안 버려가지고 집이 너무 난장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집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너무 졸리고 피곤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일어나서 정리를 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결국 2시간을 자고 일어난 갈릭입니다. 방금 전에 시켜먹고 남은 닭볶음탕을 먹었고요. 먹은 걸 찍지 않은 이유는 이미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잠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일어나니까 진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허겁지겁 먹느라고 먹는 걸 찍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천을 시켰는데요. 에코백을 만들어 보려고. 근데 뭔가 그냥 그 아이보리색 캔버스 천 말고 좀 알록달록한 걸 만들고 싶어서 민트랑 핑크랑 옐로우랑 막 각가지 색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저는 약간 파스텔 톤의 그런 천인 줄 알았는데 넘나 쨍한 것. 이걸 안감으로 만들고 이거를 바깥에 댈 건데 이거 두 개는 그냥 저는 어울리는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 고를 수가 없어요. 이 둘 다 별로
이 핑크도 너무 너무 핑크고 얘도 너무 옐로우예요. 그래도 일단 제가 꽃도 꽤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천이 꽤 커요. 그래가지고 일단 만들어보고 만들면 또 예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편집을 하고 시간이 되면은 메이크업팩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Thank you. 지금 새벽 3시인데 편집하다가 뭐지? 구독자분한테 약간 고민 상담 이메일 이런 거 와가지고 그거 열심히 답장하고 또 생각난 김에 친한 언니한테도 이메일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재봉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재봉틀 지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새벽 3시라 좀 소음이 크지 않을까 해가지고 재봉틀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이 이번 브이로그의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어씨 뭐야 내 머리. 제가 지금 새벽 3시라서 이게 저한테는 거의 오후 2시의 느낌이에요. 지금 너무 기운이 팔팔해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약간 하이퍼인데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알라빈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